Nice game TV. Don't mean a thing if you ain't got that swing. 자, 롤러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3부의 고스라이더 얘기하기 전에 네. 분위기를 좀 올려야죠. 새로 하고 있는 방송의 한 주 평가. 아, 네. 일단 쿨게이의 에플로그. 네.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안 좋은 시간대에 하고 있는 낮 3시. 장안의 화제죠, 이거. 네, 낮 3시 하고 있어도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네. 있어요, 쿨게이가. 이게 사실 진입을 하면서 보통은 욕먹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방송이. 그런데 쿨게이님은 방송에 팬부터 만들고 싶어요. 네, 바로. 네. 바로 웹으로 방송하는 게 힘든 거거든요. 굉장히 쉽게 생각하기 힘들고 저희처럼 막 오래 장시간 게임하는 것도 아니라 힘든데 되게 재밌게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음란막이라는 별명이 붙으면서 네. 주로 그 성과 관련된 뭐 얘기하다 보면 항상 그쪽으로 기승전 전성 정성은 뭐야? 아무튼 네. 그쪽으로 이제 다 귀결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연애 상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사람한테 연애 상담하는 건 옳지 않아요. 인구가 증가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렇게 연애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망하는 길이야, 망하는 길. 멜서스의 인구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비관적인 인구 이론이거든요. 저 형이 사고 많이 알아. 마찬가지로 쿨게이의 인구 이론 역시도 쿨게이의 고스라이더 네이버 검색어 떴대.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갔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이게 왜? 와, 여러분 나이스 나이스 게임 TV가 이 정도예요. 와, 대박이다. 와,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움직입니다. 뜬금없이 고스라이더 한물간 영화가 왜 뜨겠냐고 롤러한 때문에 뜨는 거예요. 와, 이걸 지금 어떻게 감당할 거야? 돌이킬 수 없다 이제. 그래서 쿨게이 에플로그는 굉장히 재밌다는 평가가 많고 그래서 쿨게이 방송이 이제 늘어나죠. 그럼요. 네, 더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주 4일에서 네. 주 6일로 그렇습니다. 늘어납니다. 태연님의 새벽 시간 네, 드디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심야. 진정한 음란 방송.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등급. FBI 워닝이 뜹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괜찮겠다. 진짜 괜찮겠다. 처음에. 네, FBI 워닝이 무등급으로 만나. 까만 있었어요. 배경 화면에 빨간색 워닝. 그렇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심야 방송이 또 이틀 주말 심야 방송이 있는데 네. 기대해 주시고 네. 쿨게이 방송은 굉장히 성공적이다. 다들 이제 저도 첫 방송이 기억나는데 네. 홀스 형 이건 실패해요 이러다가 홀스 형 어디서 저런 걸 데리고 왔어요 이런 거 진정한 네.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계속 더 많이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더 많이 이제 연구하고 하려고 문제 있던 어떤 네. 것들을 양지로 끌어오신 분이죠. 음재를 양지로 이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음교 음란한 음란한 게 행교수. 괜찮네. 네. 인구 1억을 목표로 대한민국 네. 저의 미래는 없는 걸로 네.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쿨게이 방송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네. 받고 있습니다. 신선도 100점에 감사합니다. 캐릭터성 100점 네.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이제 대단하죠? 우리의 이화진 네. 정말 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전 처음에 보고 왜 아이돌이 우리 방송에 나오고 있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비주얼이 지금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연예인 아이돌들 보면은 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되잖아요. 지금은 2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7집까지 갑니다. 그렇습니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렇습니다. 완전체가 되었을 때 소름 끼치는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윰댕과 김이부에게 주고 계셨던 별풍을 이쪽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쏘고 계실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쏘고 있으면서 내 몸은
병들고 있다는. 바람이 잘. 암이, 암세포가 퍼질 수도 있다라는 걸. 그래서 그 화진 씨는 게임을 하지 않는 건 어떠세요? 아, 근데 여자가 게임을 잘하면 또 그래요. 못하는 근데 말고. 항상 얘기하는 본인은 자기 잘한대 계속. 이게 비디오 게임 같은 거 제가 처음 해봐서 그래요. 지금 이제 되게 늘어가지고 잘하는 거 같아요. 잘하고 있었는데 정말 아 이거 약간 헤매는 그 부분에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지모드잖아 이지모드. 잘하는 걸 하세요. 잘하는 걸. 저 조용히 있겠습니다. 게임 잘하는 거는. 총 쏘는 게임이었는데 철권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처음에 총알 그 무한 격투 게임을 하고 계시는데 아, 데드 스페이스를 네 격투 게임처럼 호수 형의 진가를 다 지금 일깨워주는 화진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비디오 게임 말고 무슨 게임을 하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일단 더 보세요 진짜 좀 일단 좀 그 좀 깨보게 좀 잘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데드 스페이스는 그래도 브레이드처럼 더 이상 시키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서 네 그 정도면 되죠 네 브레이드 진짜 꼭 깰 거예요 진짜 사실 그런 것들 쿨게임한테 유로트럭을 시키자. 아 위험한데. 양파 옷 같은 거 갑자기 뭐 이런 거. 갑자기 13살짜리 태우면 어떻게? 아니 막. 유로트럭에다가. 이가만 시기에 왜 그래? 13살짜리 태우면 큰일 난 거. 어서 와 트럭은 처음이지. 트럭 세워놓고 막. 아, 안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쿨게임한테 유로트럭을 시키라는 얘기도 좀 있는데. 네. 유로트럭은 사실 진짜 그 혼자 한 명의 역량이 되게 필요한 컨텐츠라 혼자 그냥 운전하면서 그냥 썰 풀면서 시간 이렇게 때우는 거라 네. 그게 재밌으려면은 그렇습니다. 액션 게임 이런 건 어때 하지니? 가도버 같은 거?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다 깨고요. 저 이거 되게 깰 수 있어요 지금. 아 재밌으세요? 재밌어요 진짜로 저 완전 지금 아니 이지모드 지구를 구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거 지구 아니잖아요 그거 지구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냅두면 얘네를 데리고 지구로 간다 그랬단 아,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그렇습니다 아 또 그런 시나리오예요 네. 걔네들이 지구로 가는 거를 막는 뭔가군요 일단 뭐가 얘가 아까 복잡해졌는데 이거는 스타트랙 또 비기닝의 설정이랑도 똑같고요 그 지구로 가는 거 에일리언 프로메테우스의 설정이랑 똑같고 아 프로메테우스 어 그러니까 지구로 가는 거 막는다라는 설정이 다 동일하게 사용이 되네요.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상궁 무쌍을 시켜야 된다고. 아, 막 쓸어 넘기는 거. 아, 괜찮네요. 후아, 후아. 잘하고 있는데. 후아. 아니면 방구차 이런 거 어때? 요슬라, 요슬라무 이런 거. 고전 게임이야. 원더보이 이런 거. 예, 예. 뭐 배, 양배추 인형이었나? 알았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쿨게이는 굉장히 팬들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네. 화진이는 예뻐지는 걸로 팬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아 그게 정말 그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죠. 나이스게임TV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열악이라고 표현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객관적으로는 열악했거든요. 객관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쁘진 않았죠. 열악했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건데. 아니요, 아니요. 인정. 제 외모가 뛰어나진 않죠. 그렇습니다. 낮게매 어떤 첩이 되셨고. 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첩이죠. 그렇죠. 헛개서 나르고 있고. 연구소도 이미 한번 무너지고. 아니 오늘. 네. 오늘 롤마켓에서 아 그래도 롤마켓을 또 얘기해야 되죠. 어 별풍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많이 줬어요. 그 롤마켓에서 오늘. 네. 드디어 단군은 LOL을 할 때 네. 무엇을 해야 될지 단군의 적성을 찾았습니다. 단군은 서포터를 잘합니다. 서포터 형 인간이에요. 첩이었군요. 그러니까. 알리사라는데 너무 잘하는 거 알리사를. 완성형 서포트였군요. 알리사를 너무 잘해요. 오늘 롤마켓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저희한테 다운받아 보세요. 알리 3부. 네. 롤마켓 3부. 4부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4부까지 하셨어요. 오늘. 제가 아리 캐리. 한 번 더 해서. 아리를 한 번 해가 아리를 처음 해봤거든요. 완전히, 완전히 못하지 않으면 못해. 졌어요. 네. 근데 아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 4부를 했는데. 캐리했어요. 아리 캐리가 났어. 오, 한 번은, 한 번만 더 해보자. 근데 옆에서 당군이 뭐, 조냐 쓰세요 뭐 이런 거가 해서 그래서 더 잘할 수도 있었지. 뭐 대파 조냐 가고. 그야말로 서포터. 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걸 정확하게 잘. 지원해주죠. 코치형. 근데 원래 옆에서 보면 더 잘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랭게임도 몬스터픽이 잔나거든.
맥켄 모습이 잔나로 점수 올리고 있고 서포터 체질이라는 거가 다른 걸로 깎아 진정한 첩입니다. 이진 뭐 0% 뭐 이렇거든요. 제가 제갈 단군, 제갈 단군. 네. 네. 왜 제갈 단군이죠? 서포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알리스타도 진짜 잘하고 잔나도 잘하고 네. 서포터를 파면 될 것 같아요. 네. 잘할 것 같아요. 점수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서포터 하기 싫거든. 아니야, 재밌어요. 서포터 재밌어요. 서포터만의 재미가 있어요. 그걸 알아요, 제가. 서포터 재미없던데. 이제는 서포터. 서포터 재미없어요? 난 서포터를 못해서. 못하면. 뭐, 진짜 서포터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판테온 서포터 기가 막힌데.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저는 서포터를 못하니까. 레오나랑 알리스타랑 뭐, 이렇게 좀 연습을 해봤는데, 원디한테 파도 욕을 먹으니까. 네. 아주 의욕이 꺾여가지고 형은 미드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미드 체질이신 것 같고 네. 너무 원디한테 욕먹고 욕을 한번 먹으면 주눅들잖아요. 더 못하고 막 그렇죠. 화도 나고 멘탈 관리도 힘들어지고 화나기보다는 이제 계속 민폐니까는 계속 이게 움츠려들어가지고 더 못하고 그래서 오픽이면은 서포트를 하는데 오픽만 아니면 서포트를 안 해요. 내가 서포트하면 지렁률이 너무 높아서 저도 안 해요. 서포트 잘 서포트 하면은 승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서포만 지금부터 파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리 캐리도 여러분 네. 오늘 롤마켓은 고스라이더 3이라고 합니다. 쭉쭉 올라가는구나. 쭉쭉 그에 걸맞게 추천도 눌러주세요. 여러분 롤로아도 나이스 게임 TV도 검색어 좀 올려주세요. 고스트라이더 막 누가 알겠어요? 고스트라이더 아니 고스트라이더 띠고 롤로아 이렇게 해주든지 어제 3위 하긴 했어요. 또 아... 나이스 게임 TV 롤로아도 한번 검색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아프리카 터져서 롤로아 한번 화력 보여주시겠어요? 롤로아라고 화려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네. 롤로아 아니고 롤로아. 롤로아. 롤로아 아니고요. 롤로아. 고스라이더. 아 대박이다. 이 화장 이렇게까지 큰가? 근데 또 화진이 방송은 챔스 시간에서 좀 제일 좀 가장 저주받은 시간대 편성을 해요. 진정한 버려진 시간. 채팅창에서 뭐 하다가 답답해갖고 나도 어떻게 해 하고 물어보고 찾는 뭐야 지금 야 땄어 드디어 챔스 켜놓고 볼티오 뭐야 아까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 이제 인터넷으로 다음에서 생방송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제 뒤로 네. 다음 팟 플레이어 띄워놓고 이거 띄워놓고 여기서 채팅으로 챔스 얘기하고 있고 처음부터 그 시간표 받을 때 수목 7시부터 11시 하길래 날 수금, 버렸구나 아 수금 버린게 아닙니다. 버린게 아니고 무슨 소리예요? 이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사무실 밖에 보면은 다 딴 거 하고 있어. 챔스 보고 저녁 먹고 다 챔스 보고 있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보고 있어, 지금 그 시간대에 화신 씨를 편성해 둔 건 챔스와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됐다고요. 그럼에도 끌어오고 있잖아. 아니 왜 그랬습니다. 내부 직원한테 약을 파세요. 근데 또 왜냐면은 LOL 유저들이 전부는 아니니까 네. 그럼 네, LOL 유저들이 다수이긴 하지만 LOL과 무관한 어떤 시청자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송에는 저희 같은 인물보다는 여자 네 그리고 누나 아니 사실 진짜 제가 그러니까 그냥 농담을 한 얘기가 정말로 챔스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컨텐츠예요. 우리 회사에서는 근데 챔스라고 했는데 내가 방송을 하면 다 챔스를 제 거 안 봐요. 그렇죠. 네, 누나가 지금 끄는 팬들은 아, 이때 평생 볼 사람들이야. 지금 이거 따는 거 니 알겠습니다. 이거 바로 그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추천할 시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시청자들 말하는 거 우린 못해요. 이거 못해요. 우리는 네, 게시판 1점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볼게요. 완벽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 게임도 이제 하다 보면은 학교 게임이나 패키지 게임 같은 걸 아예 안 해봤대요. 못하는 게 캐릭터가 잡히면 재밌어요. 그렇죠. 캐릭터 잘하는 게 캐릭터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확자라거나 확 못하는 게 낫지. 어중간하게 하면은 게... 저도 지금 요새 월드 오브 탱크 하잖아요. 아불싸 월드 오브 탱크기에 판테온을 고른 거예요. 형 진짜야. 아무도 안 하는 거로 지금 하고 있던 거야. 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것도 나라가 소련, 영국, 프랑스, 미국 이렇게 있잖아요. 소련과 한다고 소련. 아무도 안 하는 게 독일의 구축전차거든요. 구축 자체를 안 하는데. 와. 아니 근데 구축전차로 왜 돌격을 해? 형 그렇게 해서 판테온처럼 형 그런 아이콘이 될 수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조용히 치시는 거예요. 지금 엔진을 막 가동시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딱 들어도 소련이 제일 셀 것 같은데. 구축이 또 해보니 구축만의 마력이 있어요.
헤어날 수 없던 마력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걸로 만판. 만판. 한 방이 있으니까. 없어요. 한 방도 더 없다. 웃기는 거는 더 약하고 더 후지고 더 장갑이 방어력이 낮아요. 뭐야? 구축이. 아 그리고 이상해 게임이. 장거리 포잖아요. 스나이퍼인가 그냥? 어 스나이퍼. 그것도 아니에요. 아 스나이퍼를 한 방에 스나이퍼라고 포지션 했는데 스나이퍼가 아니야. 내가 보면 아니야 아니야. 극단적인 공격력을 갖고 있어요 스나이퍼인데. 근데 그게 아니야. 더 센 포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다른 애들이. 어. 이상하다니까. 자동차가 뭔데 그거 그냥? 어? 자동차인데 그냥? 이상해. 아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구축을. 아무도 안 하니까 형이 하세요. 그럼 그 캐릭터가 되는 거죠. 판테온처럼. 승률이 나빠질 거야 아마. 판테온 하면 누가 떠올라요? 형이 떠오르잖아요. 지금 30%까지 내려갔어요. 독일 구축하면 형이 생각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막 뉴메탈에 뭐 왜 뉴메탈이 난 정상적인데? 막 아 진짜 아뿔싸 또 그런 또 똥을 밟았어요 제가. 또 다른 거라면 또 다시 키워야 되는 거죠. 근데 금방 키우긴 해요. 일단 한번 해봤으니까 가는 거죠 이제 또. 발끝만 보고 가는 거죠. 독일 구축자처럼. 아, 뚫어요 뚫어. 독일 구축으로 또. 독일 구축 좋다는데? 발끝만 보고 가는 겁니다. 형이 뚫으면은 누가 또 해요? 그러니까 독일 구축자 좋아요. 근데 다른 전차들은 독일 구축에 100만 배 더 좋아요. 좋고 더 좋고의 차이구나. 네. 좋고 훨씬 좋고 차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화진이 데드 스페이스 오늘 1 하는 거 보니까 원래는 데드 스페이스 1을 했으면 2를 하고 곧 3가 나오거든. 3는 꼭 해야겠네요. 나오자마자. 3가 곧 나와요. 제가 할게요, 제가. 네. 이제 다 알았어요.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저는 옆에서 막 뭐라 하는 것보다 그냥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옆에서 뭐라 하면 잘 안 될 것도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되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하는 방식이 그런가? 잘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게임의 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러 오세요. 네. 그렇죠. 만들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네. 비주얼 방송. 다음 주 안에 3집 만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자만자 연습해야지, 진짜. 네. 본격 얼굴 보는 방송. 네. 본격 추천 방송. 얼굴 방송. 음란 방송. 다 컨셉이 잡혀가고 있어요. 첫 방송. 단구는 서포트 공략을 한번. 진지하게 서폿만 한번 파는. 안 그래도 다음 주에 후안마타님이 은경 오니까 그때 같이 한번 배우세요. 그치. 이미 나는 아니 서폿에. 아니 그게 아니라 나 게임에 메라다. 저는 막 이렇게 누가 알려서 배우는 것보다 제가 느껴서 배우는 게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 게임을 공략 보고 배우고 막 이런. 그래서 그 점 쓴 거야. 형도 내 아래 있으면서.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 형도 공략 안 보고 그냥 몸으로 부딪히잖아요. 근데 이번에 후안마타가 오는 거는 은밀한 게임 교수분 사실 볼 수도 있지. 그쵸. 아까 보는 거야 뭐 보는데. 아니 같이 배우라. 나는 사실 누구한테 배우냐면 채팅창으로 배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냥 템 이거 가라 저거 가라 서로 막 싸우고 있어. 그럼 병신아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서로 막 나는 뭘 들어야 되지. 어디로 가야. 템 뭘로 가요? 뭐가요? 물어보면 채팅창 물어보면 이거 가라. 병신아 그게 말이 되냐. 언제적 템트리냐 뭐 이러면서. 전문가야. 저것들이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애들이 아닌 것 같아. 그때 근데 상황에 맞게 템은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죠. 야, 니는 몇 점이니? 채팅창에. 저것도 막 800점이 나한테 이래저래 하는 거 아니야? 막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이번 점이라도 로코도코. 아, 진짜 레전드. 노페. 엑스펜션. 로코도코. 은밀한 경기들이 세 편이 진짜 레전드. 레전드 오브 레전드 방송. 정말 배울 게 많은. 그리고 정말 감동 깊었던 다시 태어나라. 빅도레고도 고가. 어떻게 하면 사거리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냐. 형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정말 주옥 같은 한마디를 남겼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케이틀린이었는데 네. 사거리 650을 유지하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노고도코가 나중에 포기하고 형은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요. 네. 그 한마디가. 네. 그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거 말고도 사람들이 사실 로코도코가 뭔가 막 핵폭탄 터트려주고 이런 걸 기대했는데 굉장히 선생님으로서 좋은 그래도 입놀은 진짜 최고다. 로코도코 머릿속에 있는 것만큼 몸이 된다면 로코도코는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다. 근데 몸이 됐었던 적이 있었고 지금도
분명히 그거보다 더 나은 선수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은밀한 개인 교습이 로코도코 선수 개인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방송이 아니었나. 힐링, 그야말로 힐링했던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코도코 이번 음교는 정말 대성. 김로렌 로코도코 2주 연속으로 지금 타져서 네. 후안마타가 약간 좀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야, 여러분들 이게 3주 4주 막 이렇게 연속으로 다 터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타만 쳐도 대성공이죠. 그렇죠. 이미 대성공이에요. 네, 이미. 그렇게 하고 빗돌이 몸져 누워서 지금 롤러와의 어제부터 NLB 하기 전부터 약간 감기 기운이 있다. 몸살기가 있었거든요. 네, NLB 네. 끝나고 은교까지 하고 하얗게 불태우고 오늘 네, 제가 보일러를 끄고 자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네이버 검색어에 올라와 있는 지금 네이버 검색어 몇이에요? 지금 8위 정도 뭐 라이더. 아, 네, 그렇습니다. 거스트. 제가 라이더. 같이 살던 아는 형에 대한 이야기. 지금 잘 살고 있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순위 안 보고 그냥 얘기 할까요? 네. 그냥 하죠, 뭐. 시작을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그, 잠깐 2부하고 3부로 넘어오는 이 시점에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까 그 불법적인 얘기가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사실은 그, 딱 그냥, 직설적인 단어를 사용하자면 음주운전은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차를 놓고 도망가면 무죄예요. 아 그러면은 그분한테 좀 아 근데 그거 아 요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음주운전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은 현행범으로 잡혀야 입건이 돼요. 근데 요거는 알고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그분 이미지에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은데요. 이거 왠지 왜 누군지 아니, 모르니까. 네. 오며가면 깔고 가자면. 그분이 이거는... 차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분인데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그 오며 가면 누군지는 모르니까 예 네, 그쵸 그러니까 그 형이 예, 예. 형님이 제가 같이 살던 삼성동에 살던 형인데 지금은 술을 전혀 안 하는데 그 한때 그 저랑 같이 살던 그때는 술 안 먹으면 운전을 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약간 그리고 그분한테 어떤 차를 주든 외제차 속도가 나요. 그니까 마티즈를 줘도 외제차처럼 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신기한 능력이네. 네, 그렇죠. 아, 운전, 그러니까 운전 스타일도 되게 특이한 게 시내에서는 정말 느긋하게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파란불이어도 바짝 붙지 않고 한 200m, 300m씩 30km 안전 거리를 네. 정확하게 유지한다는 거. 정확하다기보다는 3배, 4배 이상 30km, 40km를 운행하면서 그 한 400m 이상 안전 거리를 두고 옆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답답한 스타일인데. 이게 좀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인셜 D 네 갑자기 막 예 모든 주차 딱지는 나에게 오라 내가 주차 딱지로 책을 만들 테니 뭐 요런 스타일이셨던 그분이 교통안전부를 먹여 살렸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분이 요거는 이제 베이스로 정보를 네. 깔고 가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술을 드시면 뭘 타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벽을 탄다거나 뭐 이게 타는 걸 되게 좋아 어쨌든 뭘 타요. 네 이분이 그 한때 돈을 되게 잘 버셔서 그러니까 정말 페리스 힐튼처럼 그 뭐 이렇게 샵에 가서 뭐 오토바이 적어주세요 뭐 차 적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쇼핑을 하던 약간 그런 스타일로 아, 돈을 많이 버셨구나. 아 그때 한때 굉장히 많이 벌었대. 네. 잠깐 벌었다. 페리스 힐튼처럼 이렇게 쇼핑을 했어요. 마이클 잭슨처럼 이거 다 주세요 뭐 이런 거. 네 VIP인데 VIP.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아침까지 그 형님이 원래 회사분들이 배송을 해주셔야 되는데 배송이 안 오는 때가 있었어요. 가끔씩. 그럼 이제 내려가면 보통 주차장을 제일 먼저 찾아봅니다. 주차장을 찾아보면 그 시동이 걸려있고 라이트가 켜져있고 문이 열린 채로 반쯤 몸이 밖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에서 겨울에 배송 되다 마른 거야? 예 이제 그러니까 집이 부재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 앞에 놓고 가신 거죠. 예. 그 차에는 시동이 걸려있고 그래서 이제 아니면 차에 시동이 꺼져있으면 배터리가 방전돼 있고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된 적이 꽤 많았었는데 그분이 입도 몇 번 돌아갔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잘 주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예,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차도 있었고 오토바이도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바이크가 어떤 거였냐면 그 야마하에서 나오는 그 아, 드래그스타 400cc라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이렇게 생긴 아메리칸 투어 바이크가 있어요. 그 굉장히 명품 바이크입니다. 그게 장고장도 적고
예, 뭐 그런 바이크를 이제 이렇게 샀어요. 조금 주세요. 이렇게 사서 그게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배송이 됐어요 집에. 집에 배송이 돼서 그날도 이제 온갖 문을 다 열면서 이제 침을 다 일단 뱉으시고 그 얘기도 했나요 제가? 영역 표시하는 거죠. 영역 표시를 일단 다 하시고 그게 이제 1부가 시작되는 거죠. 1부가 끝나고 나서 옷을 이렇게 막 벗더니 아, 그 얘기도 같이 해도 되나? 그냥 한 방에 나가겠습니다. 예, 한 방에 나가겠습니다. 그날 옷을 벗기 전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분한테 그분이 지금 웃으면 참 건전하게 잘 독실하게 잘 살고 계신데 기득해 주셔야 돼요? 아니 그분은 무교. 그러면은 그 부분은 사실 예. 뺄까? 이거 딱 빼기에는 다음에 다시 하기에는 좀 너무 이렇게 미미해요. 그리고 또 네이버 검색어에도 올라갔는데. 네. 네 이어서 하죠. 예, 이어서 갈게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1부를 다 끝내고 2부로 이제 이분이 옷을 입고 옷을 입은 채로 샤워를 이제 하셨습니다. 영화 중에 영화 중. 샤워를 이렇게 하시고, 예, 옷을 다 입은 채로 주머니에 핸드폰도 넣고 이렇게 샤워를 이렇게 막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 뭐 하는 거냐고 해서 이제 화장실에서 꺼내서 옷을 다 벗겨서 방 안에 넣어놨는데, 제가 잠깐 잠이 든 사이에 막 이렇게 우당탕, 쿵탕 이렇게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시는 거죠? 뭘 타러? 예, 근데, 역시나 이번에도 속옷만 입으신 채로 문 밖을 나가셔서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잖아요. 이번에도 나갔죠. 나갔는데 그 팬티를 입고 그 야마 드랙스타 400 엄청 멋있는 아메리칸 오토바이에 이렇게 앉으셔서 준아 아 죄송합니다. 이제 본명 얘기했네요. 준아 키가 없어. 난 대전을 가야 되는데. 그때 대전에 어떤 친한 형이 맥주집을 하고 계셨는데 대전을 가야 된다고. 예. 난 대전을 가야 되는데 키가 없어. 신아 가자. 키를 가져와. 대전에 가야 돼. 그러시면서 아 키를 가져오라고 계속. 그래서 아 형 지금 이게 이렇게 입고 지금 이렇게 대전을 못 간다 이랬더니 아니야 대전을 가야 돼 이러면서 그 원래 이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바이크가 이렇게 꺾어서 핸들을 잠궈 놓으면 이렇게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발로 이렇게 앞으로 예, 가야 된다고. 예. 뭐가 그런 빙글빙글 돌잖아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지도 않았고 무거워 가지고 오토바이 워낙 무거워서 계속 이 발로 대전을 가야 돼. 준아 키가 없어. 예, 이렇게 해서 그랬던.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이제 아 팬티바람으로 예 그렇죠 안전하게 댁으로 모셨던 그런 고스트라이더 사연이 열쇠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 큰일 날뻔했죠. 근데 그분이 되게 멍청한 게요 뭐 언제 한번 그분이랑 또 친구들이 같이 놀러를 갔어요. 그 저기 양평 그 거기 그때 같이 가셨나요? 아니 전 듣기만 했는데 오명으로 듣기만 했는데 막 딱 강의 딱 나오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와 이러면서 다이빙을 처음 한 거예요. 갑자기 깜짝 놀라서 들어가더니 후다닥 나오는 거예요. 핸드폰에 키를 다 넣고 뛰어든 거지 그분에. 물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되게 좋아하시라고 여기. 그분이 그런 깜짝 놀라갖고 막 어떻게 이러면서 나중에 막 차 열쇠 부르고 난리 나서 저런. 아 차 이거 뿅뿅이 이거 있어서. 일단은 해 질러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딱 그거 하나만 생각해요.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는 생각 안 하고 헛개수를 마셔야지만 헛개수만 계속 마십니다. 20시간 동안. 약간 그런 스타일. 좀 옛날엔 그랬어. 지금은 되게.